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왓칭 책에 명상 관련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눠볼까 해요.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이처럼 늘 생각으로 뒤덮여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제까지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생각이 멈춘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처럼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생각은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누가 내 생각을 비난하면 대뜸 너왜날 공격하는 거야? 하고 눈을 치켜 뜬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은 정말 나인가? 그쵸. 생각은 진짜 우리가 아니죠. 생각은 그냥 내 머릿속에 이어지는 그냥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도 에너지 덩어리고 생각도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명상을 하시다가 아 그래 머리를 비우랬어 생각을 하면 안 된댔어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럼 그걸 아니야 일단 이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은 지금 잊어버려야 돼 하고 자꾸 그 생각들을 감정이 있는 아이들을 꾹꾹 꾹꾹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똑같아져요. 조그만 상자에 여러분을 딱 가둬놓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누가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막 열받죠? 짜증나고. 생각도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생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감정이든 자꾸 억누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용수철 그 스프링처럼 띠용 하고 이렇게 팍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하시다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그 생각을 그래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하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속으로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그럼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생각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머릿속을 점령한 얕은 생각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네, 책에서 바로 제시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들을 상상 속의 스크린이나 백지에 투사시켜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의도를 읽어내고 저절로 물러간다. 하지만 곧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른다. 그럼 또 바라보라. 또 사라진다. 이렇게 몇번 되풀이하다가 이번엔 이런 질문을 속으로 되뇌어보라. 다음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생각이 피어오는 걸 기다려보라. 1초, 2초, 3초. 이렇게 기다려보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도 그렇지만 억지로 생각해내려는 그게 아니어도 그냥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한동안 그냥 이렇게 그냥 정적이 흐르는 그냥 그 느낌이거든요. 명상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제가 한 것처럼 지금 이 피어오르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지? 여러분이 명상을 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잡생각들이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그중에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어오른 이 생각의 뿌리는 어딜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막 이렇게 내 머리를 휘젓고 다니는 이런 존재가 과연 어디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물이 어디 가서면 이게 어디서부터 새지?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도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거에 당연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 뿌리를 찾아서 점점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는 거래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빈 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들죠. 잠깐 가만 있어봐. 나는 여태까지 내가 생각을 계속하고 인간은 고로 생각하는 존재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럼 이텅빈 공간은 뭐지? 그 생각 들으시죠.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이 없었나? 근데 아무 생각도 없는 이텅빈 공간은 그건 바로 진정한 여러분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뭉게뭉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아이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다가 그 물방울이 팍 하고 그냥 터져서 다시 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원의 뿌리는 솔직히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원래의 나, 오리진, 원래의 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절대 억누르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이런 생각도 있었네. 야, 너 이런 생각, 너 그래, 생각 넘버 원, 생각 넘버 투.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넘버를 매기면서, 아, 내 이런 생각들을 했군. 그래서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볼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생각들이 어디 있는지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 깊은 아래를 쭉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은 나를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으로 만든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생각의 뿌리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 맞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이런 텅빈 공간이 내가, 그게 내가 진정한 내가 맞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평상시에 활동을 할때 드는 생각, 그런 생각에 내가 감정을 부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이제 누구와 얘기하죠. 좀덜 분석적이 된다. 아니면은 그냥 마음이 되게 평온해진다.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생각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덩어리고 이 아이도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생각에 힘입어서 오케이 생각 올라타 이렇게 하고 야 내가 지원 사격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화났어 그래 나도 화났어 와 돌격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쵸 평화가 없죠. 근데 생각이 이렇게 내 어깨에 탁 올라타도 어 그래 넌네갈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굳이 화를 막 내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 템포가 훨씬 더 천천히 늦춰지고요. 그 다음에는 맞아요 말 그대로 좀더덜 분석적이 되죠. 어차피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나는 내게 내갈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갈길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생각도 하고 정말 도움되는 생각.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 머신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명상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그냥 잡생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연해지고 그냥 머릿속이 좀 고요해져요. 많이. 그래서 성격도 되게 많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사색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막 이것도 명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명상을 꼭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막, 오, 막, 이거 해야 되는 게 명상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냄새 맡는 거, 내가 느끼는 이런 감각들, 내가 듣는 거,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진정한 내가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그거 자체가 명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상에 오늘 약간 진정한 의미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상은 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각하시는 거 있죠? 의식하고 지각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상 꾸준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에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명상을 굉장히 뒤늦게 입문한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 선생 없이 그냥 해외에 혼자 있으니까 혼자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처음에 엉덩이가 막 움찔움찔하고 아, 앉아 있기 싫어 하면서 아, 다른 거 이거 할거 있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초반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알람을 일단 맞춰 놓으시고요. 초반에 그거를 5분, 10분, 15분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15분 정도 명상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명상은 난 하겠어 하지 마시고, 사색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아니면 요리를 하시면서, 아니면 내가 화장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만져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명상이거든요. 내 의식이 깨 있고 자각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명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명상에 대해서 요만큼이나마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명상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에 조금 더 활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 항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